삼성 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물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삼성 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이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LG전자부터 시작해서 LG그룹주와 좀 어떻게 보면 비견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전장 부분에서 좀 퀀텀 점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하만 같은 주요 계열사들이 지금부터 전장 부품 사업에 좀 상당히 견조한 성적을 좀 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메모리 관련돼서 좀 상당히 제품이 다변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좀 빠르게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고대역 메모리까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좀 하만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레디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량 관련돼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하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MLCC로 상당히 유명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고부가 MLCC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부터 좀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장 수요에 맞게끔 어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지금 이제 약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 대부분 뭐 OLED 좀 패널을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어떤 트렌드에 맞게 자동차 제품이죠. 뉴지털 콕핏을 처음으로 좀 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34형과 지금 15.6인치 관련돼서 좀 디스플레이가 결합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서 좀 상당히 적합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운전자석에 상당히 최적화된 어떤 시행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젠5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판매 호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상용화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지금 뭐 M&A 관련된 뉴스도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M&A라든지 지분 투자 관련돼서 올해 삼성그룹주가 이 전장 사업 관련해서 어떤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전장 사업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FA님.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공모주 청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공모주 청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 상장 종목의 흐름이 좋은 것 아니라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규 상장 종목의 움직임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도 지금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시장은 지금 강세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이슈가 되었던 게 2020년부터인데 당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시장이 3월 19일이었죠. 저점을 찍은 이후 코스피는 대략 6월, 코스닥은 8월. 시장이 상승기에 올라섰던 시점에 상장을 했던 모든 기업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총 7개가 있었고 코스닥은 총 77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공모가를 다 상회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이 약세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공모가를 다 상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만 전체 샘플 58개 중에 딱 4개만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3개월, 구체적으로 11월 17일 이후로 상장된 기업들, 코스피는 없습니다. 전부 다 코스닥이었는데 이 기업들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종목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공목 가격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제도 그리고 이틀 전에도 오늘도 지금 다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신규 상장 종목이 공목가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상장 이후 3개월 안에 나온다면
그때 시장은 강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강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올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LG CNS나 현대 오일뱅크 또 야노의자 등등이 있는데, 혹시나 코스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슈가 되어서 나온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가급적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공모 주식을 몇 주라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에는 반드시 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는 오늘 좀 반도체 쪽에서 하나 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좀 제조 기술로 해서 지금 이제 LED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실적하고 대부분을 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55%가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타 사업부죠. 뭐 LED라든지 태양광, 뭐 석유화학 촉매를 좀 압도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기금속 화합물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ED 전구체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형 화학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유기금속 화합물을 좀 제조 기술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LED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53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1% 좀 상승한 모습이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 1,30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상당히 호실적으로 얻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로 지금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를 비롯해서 대만의 TSMC까지도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올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지금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441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죠. 지금 올해 한 30% 정도 지금 아웃퍼포먼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올해 좀 성장하는 체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지금 손절가는 5,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FA님. 네, TF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에 상장을 한 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늘이 됩니다. 이때까지 공모가를 상회하는 종목이 모두 다 있다면 시장이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만이 딱 공모 가격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공모 가격을 소폭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3개월 안에 공모 가격을 모두 상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강세일 때 무려 59% 정도의 수익이 추후 3개월 동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FE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매우 낮게 대략 10% 정도의 목표 가격만 우선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기타 재무 상황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신규 상장 종목이 매우 탄력적이고 시장의 강세일 때 움직임이 좋았다는 점. 그래서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인 TFE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